소울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침에 감기약 먹었잖아요. 근데도 컨디션이 엄청 좋으네요. 잘 가. 각자 이렇게 좀 먹어. 나 다시 돌아왔거든요. 잘 가. 이게 뭐야? 지난번에 짧은 영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소파도 생기고 정리가 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인형 만들기 DIY 재료를 또 구입을 했어요. 내 돈 예산이죠, 물론. 인형 만들기 DIY 재료를 또 구입을 했어요. 내 돈 예산이죠, 물론. 내 돈 예산으로 구입한 인형 만들기 세트. 인형 만들기, 얘 누구야? 뭐야, 얘 갑자기. 얘 뭐예요? 어머, 못생겼어. 이거 뭐야. 콧구멍 다 보여, 코털 다 보여. 오빠 왜 이러는 거야, 대성이야? 자, 어쨌든. 얼음을 깨야겠다, 이거. 얼음을 깨야 돼? 이거 얼음이야? 응. 이렇게 인형 만들기 재료를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아시다시피 다 새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템이 바로 인형인데 이 11살 먹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인형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저기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다 인형이고요. 지금 저기 저 여기도 여기 안에도 인형 들어있고 약간 이거 돌잡이 같아. 우와!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빠밤! 잘했다. 이거는 리본 곰돌이에요. 여기는 아트 곰돌이. 참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인형 사랑이 끊이질 않아서 집에 인형을 사다 모으다 모자라서 이제는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인형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똥이는 핑크 옷을 입은 노랑 인형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블루 인형은 우리 소울이가 만들 거고. 이름이는 남자다운 블랙. 남자는 블랙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 겁니다. 엄마 따라해봐. 자, 요거를 반으로 접은 후 한쪽으로 세 번을 감으로. 그러면 반으로 접어서 한쪽으로 세 번을 감으로. 이렇게. 둘, 셋. 이게 얼굴인가 봐. 엄마 이게 얼굴이야? 소울이 혼자 한 거야? 이렇게 잘했어. 최고다. 소울이 한 거 봐봐. 소울이가 혼자 한 거. 우와. 엄마 내가 혼자 했어. 진짜 X자 모양으로 한번 접어주래. X자 모양으로 접어주라고? 이걸 위에를 이렇게 접으라는 건가? 아, 나 몰라 어떻게 해. 약간 자기들 나 망한 것 같아. 지금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 파랑이랑 하얀 귀신이는 칠한 다시 한번 내가 치마로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하얀이 더 좋은 거지? 이게 맞냐고. 짜잔, 내가 했어. 바꾸자. 사랑이랑 하얀. 귀신이는 칠하니까? 아니야, 일단 여기는 됐어. 여기는 됐어. 나 치마로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모르 사이 한 번 더 넣어. 치마로 하고 있단 말이야. 나 치마로 할 건데. 알았어. 자. 됐어! 거품이 났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제 눈, 코, 입 달고 하면 됐어. 귀여워. 귀엽지? 너무 귀엽지? 나도 강아지. 너네 해줄게, 엄마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가 좀 더 빌드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감기도 다 했겠지? 귀엽겠어. 그림이는 혼자서 다른 예술을 펼쳤네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유령 엄마 무서워하면서 겁쟁이면서 야 웃는 척하지 마라. 형이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 좀만 기다려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오징어 튀김 만들어. 갑자기 무르 인형 만드는데 오징어 튀김을 너네 이렇게 자꾸 먹는 것만 만드네. 귀여운 오징어. 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얘들아. 나 얘 안고 자야지. 어차피 안고 안 잘 거면서. 너네만 인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실 엄마도 엄청 좋아하거든. 털이 너무 털이 많아서 눈, 코, 입이 자꾸 파묻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얘 너 약간 다소 눌린 얼굴이야. 살짝 얼굴에 있는 털을
미용을 해주는 거야. 어 귀여워졌잖아. 엄마 내 것도 해줘. 내 것도 이거야. 알았어. 귀엽게 만들어줄게. 토울이는 코가 핑크색이야? 어. 뭐야 왜 내 것도? 어. 코 핑크색이면 핑크, 나도? 어 핑크해야 돼. 왜냐면 형아는 까만 털이라서 안 보여. 왜 핑크야 지금 오빠? 왜 색깔이 안 보여? 분명히 검은색이잖아. 맞아 맞아. 쬐고 지금 괜찮아. 오빠도 핑크 아니야. 소울이 것도 되게 귀여운 눈코입이 됐어요. 완성. 어 뭔가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왜? 뭐가 부족한데? 머리띠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눈코입은 됐으니까 헤어밴드랑 이런 의상이랑 액세서리를 착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머리가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하다가 또 눈코입 다 떨어지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내가 하는 건데? 이거 네 거 있잖아. 이게 내 거였어? 응 조금 달라. 지름이는 정말 자기만의 인형을 만들고 있어. 네 스타일이긴 하다. 송이는 지쳤어요 여러분. 밥은 언제 먹냐며. 인형이고 뭐고. 그러면 송이 건 엄마가 만들어줄게. 아직 송이한테는 이게 너무 난이도가 높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그거 키링 만들기인 것 같아. 그래서 소울아 그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인형만 만들면 돼. 소울이는 지금 구슬뛰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많이 났고요. 유이미는 애초에 지금 벌써 흥미를 잃은 거고. 여기 제일 많이 짜증나 있는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송이가 왜 짜증이 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아 내가 마이크 했죠. 아 마이크 너의 마이크로 얘기할 거야? 저기 있어 저기. 여기. 인터뷰하려고 마이크도 준비했어요? 대단하네요. 자, 왜 짜증나는지 그러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보세요. 배에서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요? 콧구멍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저 죽는다 이런 말은 나쁜 말인 거죠? 쓰면 안 되겠죠? 엄마 갑자기 노래해요? 엄마 지금 송이야, 네 거는 거의 완성이 됐어. 너무 귀여운 상태야. 네 게 제일 예뻐. 지금 엄마는 눈, 코, 입도 다 떨어지고 없고. 일단 목걸이 만들고 해보자. 자, 완성은 해보자, 우리. 화이팅! 잠깐만, 이건 너무 긴다. 안녕하세요. 송이 팀입니다. 봐봐, 나 송이 팀 있거든. 그래 송이야 엄마 이거 너무 만드는 동안 지루하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봐. 제 말은 송이 팀입니다. 진짜 그 색감본이 같은데 지금 밥 먹고 저녁밖에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반짝이 집입니다. 송이만은 큐브인데요. 짜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귀여운 강아지들과 얘 이름 뭐야? 드리마? 껌껌이, 깜깜이.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고 일단 하트 목걸이를 했으니까 여자일려나? 그거 심장이란 뜻이에요. 아, 심장이란 뜻이에요? 컨셉이 뭐냐면은 사람인데 검정색 무더기로 덮여있어서 알 수 없는 거야. 아 사람인데 남잔지 여잔지 정체를 절대 몰라. 절대 몰라. 미스터리한 그리고 거냐? 이게 얘 진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지은 이름. 어 벌써 그런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었어? 괴물이야. 슬픔을 지닌 사나이야? 아마도. 어? 사나이니까 남잔가 보네. 사나이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안 걸려드는데. 소울이 거는요 너무 귀엽죠. 진짜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봐봐요. 봐봐요. 옆태도 한번 봐요. 옆태 늠름한 옆태. 여기 영어는 바람 그리고 한국 이름은 푸른이 그리고 얘는 한 살이에요. 얘는 지금 얘는 한 살이라서 얘는 맨날 얘는 자.
네. 맨날이라 하루 종일. 한 산이라서. 얘는 이름이 뭔가요? 분홍. 분홍이? 분홍색을 좋아해서 코도 분홍색이에요. 보여주세요, 반짝이들한테. 엄마 보세요, 이거 제트야. 봐봐. 어딜 또 가? 아, 왕관이랑 세트였구나. 왕관이랑 반지랑.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찾았어. 반지지만 꼬리에 찼더니 꼬리찌가 됐어요. 우와, 쏘리의 멍멍이에는 꼬리찌도 있어. 꼬리찌.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엄마가 만든 멍멍이 인형의 이름은 뭉뭉이에요. 뭉뭉이. 뭉뭉. 뭉뭉. 얘는 패셔니스타예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렸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목걸이를 찬 상태예요. 지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지금 파묻혀 있어요. 제대로 서 있는 소울이와 달리 약간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네요. 엎드러뻐처럼 한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많이 저지른 강아지인가 봐요. 얘랑 결혼한 거라서 얘가 얘한테 반지를 주는 거예요. 오, 그래요? 결혼한 거. 둘이 결혼시킬 거야? 뭉뭉이랑 푸름이랑 그런 부부야? 엄마 나, 아빠처럼? 근데 한 엄마 얘를 둘 다 한 살이라고 할래. 아, 너무 귀엽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본 귀여운 모루 인형이었습니다. 우리 드리미처럼 꼭 이렇게 매뉴얼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 개성대로 만들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 골라가지고 귀여운 인형, 아유 코 떨어졌다. 인형 만들어보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과 함께했던 즐거운 모루 인형 만들기 끝!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안녕! 안녕!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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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피디님한테 전화해봐야겠다.